반갑습니다. 깨끗한 샵이죠. 애니윌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초딩들 산타 할아버지 집에 왔다 가셨나? 초딩들 그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다 엄마 아빠가 선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거야. 맞지? 오늘은 잠깐 동일음한 거북이, 동일음한 육지 거북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일음한. 보통 이런 거 설명하면, 원산지, 서식지, 그런 거 말 많이 하죠? 동일음한은 말 그대로 동해에 살고 있는 거북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원래 이 친구들은 바다 거북이었어요. 동해에서, 우리나라 동해, 동쪽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다 거북이었는데, 아유, 이거 밥 다 먹고, 이거. 발이 있게. 동해에서 잘 살다가, 그거 아시죠? 용왕님이 아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토끼의 간이 필요했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의사, 씨. 의사가 문어였나? 그 토끼의 간을 찾으러 육지로 이제 오게 된그 거북이가 바로 이 동해르만 육지 거북이에요. 근데 동해르만 육지 거북이가 육지에 왔더니 뭐 이렇게 치커리, 뭐 이렇게 땅에서 나는 푸른 채소들, 뭐 애호박 그런 거 먹고 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지. 맨날 바닷속에서 비린내 나는 것만 먹다가, 응? 너무 맛있어서, 얘가 그냥 그 토끼 간 가져오라는 것도 다 잊고, 그 육지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거북이에서 육지거북이로 된 적응력이 엄청나게 우수한 그런 거북이가 바로 동해로만 육지거북입니다. 미친 소리죠? 에휴. 동해로만 거북이는, 지중해인가? 뭐, 거기, 유럽, 남부 유럽 그쪽, 뭐, 이탈리아. 제가 가보지도 못한 곳. 그런 곳에서 살고 있던 녀석인데, 이제 뭐, 세계 각국에서 다 키우니까, 이게 뭐, 지금은 뭐, 대한민국 서울, 상도동, 상도역, 지하철 17호선 상도역, 일본 출구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리는 애니밀리에도 있습니다. 혹독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보통 이런 사육장에서 키우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뭐 이 친구들은 좀 고온, 건조 그쪽에 좀 친한 친구들이라 조금 너무 습하게는 그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뭐 한 30도, 뭐 저는 이런 사육장 온도는 30도 맞춰 놓고요. 너무 추우면 뭐 31도, 32도까지 올리는데 보통 30도 맞춰 놓습니다. 그 습도는 이 물그릇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스팟, 요 위에 스팟 램프 아래쪽으로 그럼 뭐 습도 조절은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좀 버러우를 좀 하는 습성이 있어서 버러우가 이제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바크를 좀 넉넉하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바크 같은 경우에 좀 가끔 이렇게 바닥에 물 좀 뿌려주시고요. 바크에 가끔 이거 이런 바닥재 위에다가 이런 루바망을 전체적으로 다 까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이런 친구들의 습성, 버러우하는 습성, 그걸 좀 지켜주는 게 옳지 않을까. 아이, 밥 먹고 얼굴 다 묻히게 뭐야. 그 뭐 먹이 같은 경우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먹어도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저는 치커리를 좀 주식으로 주고, 뭐 애호박 그것도 뭐 가끔 주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요 알록달록한 거 있죠? 이거 지금 거북이 사료 줬어요. 사료 줬더니 그냥
완전히 다 싹 다 먹었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아, 저, 야, 목욕했는데 이거 얼굴 다 묻히고 있어. 응? 좀 착하게 먹어야지, 이 친구야. 응? 그래서 사료 얘기했죠. 그렇게 주시면 좋고요. 뭐 야채는 신선하게 깨끗이 닦아서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칼슘제를 이제 줘야 되죠. 칼슘제 뭐 2, 3일에 한 번씩 먹는 야채에 대한 이제 뿌려서 주면 되는데, 아유 저 얼굴에 묻히면서도 먹어요. 아유. 보통 육지 거북이들이 칼슘을 야채에 뿌려주면 야채를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료 줄 때 사료를 대체적으로 거북이들이 잘 먹거든요. 사료에다 이제 칼슘, 뭐 영양제 같은 거 그렇게 묻혀서 줍니다. 묻혀서 주는 방법은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찍은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링크 걸어올게요.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거북이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그 온욕. 온욕은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켜주세요. 좋습니다. 그 똥도 잘 싸고 몸이 이제 열이 나니까. 에휴, 쟤는 또 먹고 절로 갑니다. 온욕 시키는 방법 제가 얼마 전에 또 찍었죠. 이번 여기다 넣을까? 여기 클릭하세요. 여기다 넣을게요. 필요하신 분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거북이 키우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뭐 이 친구들은 동일어만 좀 잘생겼어. 아이고 저 먹는 거 보세요. 야무지게 먹습니다. 성격도 제각각 다르고 이 앞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약간 수줍음이 많은 친구입니다. 딱 봐도 얼굴에서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초점이 안 맞아? 에이씨 초점이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잘생기고 뭐 이 친구들은 뭐 크면은 25cm 그 정도? 뭐 그 정도 내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북이가 금방금방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 천천히 자라는 걸 즐기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뭐 공간 능력이 좋다던가 냄새로 음식을 구분한다던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거북이가 거북이지 뭐, 그죠? 이 친구들 뭐 아주 잘생겼습니다. 저는 거북이계의 원빈 같아요. 아유 잘생겼어 이거. 봐봐. 이 봐봐 임마 이 새끼. 아유 이쁘죠? 에휴 이쁘니 이 새끼.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거북이는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육장 있으면 좋고요. 습한 랩하고 UVB. UVB는 이제 태양이죠. 거북이들은 태양빛을 쐬야 돼요. 그 날씨 좋을 때는 햇빛 짱짱할 때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일광욕 시켜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날이 추우니까 하지 마시고요. 뭐 은신처 같은 거 좀 넣어주시고요. 은신처를 뭐 스팟 아래 놔놓나 뭐 스팟 멀리서 떨어져 놓냐 그런 것도 많은데 아 그냥 놓으세요. 아유 어디든 이 친구들이 자기 몸 다 체크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양쪽에 다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팟 램프 없는데 이렇게 놔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전 그런 것 같아요. 뭐 키우는 거 그겁니다. 온역 좀 잘 시켜주고 먹이 줄 때 이제 칼슘제 잘 공급해주고. 아유 계속 먹냐 이거는. 쟤는 먹고 들어가 잡니다. 저렇게 들어가 자요 은신처에. 그 뭐 필요한 건 그거예요. 물그릇 넣고 먹이그릇 있으면 먹이그릇 넣어주면 좋고. 뭐 별다르게 어렵게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서 단지 뭐 이런 사육장 있으면 좋은데 사육장 없으면 리빙박스에다가도 키우셔도 되는데 리빙박스에 키우시면 아무래도 그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뭐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사육장은
뭐 한 넓을수록 좋아요. 지금 이 친구들 지금 2자에 제가 넣어놨는데 한 3자 되면 더 좋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친구도 아주 귀엽고 뭐 키우기 아주 쉽고 특히나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귀여워서. 에휴, 레드풋인데 이 친구도 사료 아작을 내고 요로 와서 잡니다. 이제 이 친구들도 사료 아작 냈죠? 마지나타하고 호스필드. 먹고 들어가 잡니다. 먹고 자고 싸고. 아니 얼마나 더 먹으려고 이게 처먹처먹하는 거야. 많이 먹으면 좋은 겁니다. 건강하다는 거니까. 뭐 동해로만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귀엽고 뭐 어려운 종이 아니니까 뭐 괜찮습니다. 애들이 키우기에도 괜찮고. 그 이런 청소 같은 거는 많이 얘네들이 이렇게 똥을 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집어서 보일 때마다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 그럼 그때 싹 걷어내서 뭐 새로 싹 바꾸 갈아 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치우면 이렇게 줄잖아요. 그때 뭐 보충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뭐 물그릇이나 먹잇그릇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거북이한테 딱 맞게 나온 제품들이라 이렇게 거북이도 쉽게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뭐 칼슘제, 뭐 칼슘제 종류가 많으니까 뭐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고. 뭐 비타민 같은 거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거북이 사료, 거북이 사료는 이게 딱딱하다고 해서 뭐 잘 안 먹는다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거기가 다 씹어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칼슘제를 좀 많이 묻혀야 돼서 물을 좀 이렇게 불려가지고 사료에 칼슘제 섞어서 주는데 그 제가 본 올린 영상 보시면 거의 다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거북이 좋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아마 즐거운 파충류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얼굴 다 묻혀가면서 먹는다. 맛있어? 많이 먹어. 거북이계의 원빈. 에이씨, 동해에는만 육지거북이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바닷속에서 진화한 육지거북이로 진화한 동해에는만 육지거북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먹고 들어가죠. 이제 또 저기서도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속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자고 그래요. 이런 걸 좋아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로방 이거 다 막지 않고요. 좀 많이 싸놓으신 게 좋아요. 바닥재를 좀 두껍게.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저 빼꼼이 또 쳐다봅니다. 안에서 저 새끼 저거 또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있겠죠. 아이고 뭐 하긴 마 이씨. 뭐 크리스마스인데 초딩들 재밌게 보내고 엄마 아빠들 좀 피곤하시겠지만 좀 애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초딩들이 애들이 오면 많이 좀 떠드는 편인데 제가 좀 뭐야 그래도 애들이 기가 죽을까봐 다른 데 가면 기가 죽는데요 파충류사 가면. 그래서 좀 놀 수 있게 했는데 좀 자제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애들이 한번 왔다 가면 이 파충류 동물들이 그 레게도 그렇고 거식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좀 와서 떠들고 하면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딩도 이거 보고 있지? 응?
앞으로 이제 여기서 떠들고 아저씨 말 안 들으면 내 쫓을게 진짜. 알았어? 이 동물들을 위해서야. 알았지? 그러니까 와서는 조금 조용히 해. 동물도 보고. 알았지? 안 그러면 아주 혼내줄 거야 진짜 이제는. 아저씨가 말로만 혼낸다 혼낸다 했는데 이제 아저씨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참자. 응? 자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랬으면 좋겠어. 메리 크리스마스야. 알았지? 오늘 간단히 뭐 동해로만 거북이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좀 더 좋고 자세한 정보는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뭐 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근데 뭐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키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키우는 건 청소 잘하고 뭐 먹이 잘 주고 뭐 기본이 그거겠죠. 그 부수적인 거는 제가 좀 올려드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됩니다. 아, 즐거운 파충류 생활 하시고요. 연말인데 술은 좀 적당히 드시고 음주와 가무 조금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휴, 씨. 이쁘니, 이거, 씨. 연말에 이제 또 키우시는 동물들도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요. 이리 나와봐. 인사해야지, 이제, 니네가. 오늘 니네에 대해서 말했잖아. 아이씨, 버릇장말 이렇게 또 이게, 파충류는 뭐라 그랬어? 예의가 발라야 한다 그랬지? 인사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씨, 목소리가 왜 이렇게 끈덕지냐. 아유, 그래도 이뻐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